자,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문법적인 거, 세미콜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a, var a는 1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alert a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1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모르는 거 잘 못 찾는 분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세미콜론이라고 하고 기호는 어디냐면 알파벳 L과 그리고 따옴표 사이에 있는 키를 시프트 누르지 않고 하시면 이 세미콜론이 됩니다. 자, 이 세미콜론은 명령이 끝났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미콜론을 이렇게 삭제해도 이 명령은 잘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줄이 바뀌면 자바스크립트는 명령이 끝났다 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세미콜론을 표시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명령을 한 줄로 바꾸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명령어의 단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컴퓨터에게 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요만큼과 이만큼이 독립된 명령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서 세미콜론을 쓰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자, 어때요? 명령어 자체가 1alert으로 바뀌어버렸죠? 뭐 그렇다고 얘를 한 줄 띄어 쓴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요렇게 띄어쓰기 크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거는 보통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탭키, TAB라고 적혀있는 Q와 A키 왼쪽에 있는 키가 탭키인데요. 자, 이 탭키를 입력하시면 보통 한 네 칸 정도, 스페이스를 네 번 때린 것 정도로 예,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를 들여쓰기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여러 줄을 선택하고 탭을 하시면 그 선택된 구간들이 한꺼번에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탭키를 쓰는 이유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와 이 닫히는 코드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잘 두드러지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탭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라고 하는 키워드와 A 사이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얘와 얘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역시 가독성,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취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띄어쓰기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